저희는 밴드 트리케라톱스라고 하고요. 첫 번째 곡
텔로머레이스, 도르카스 연달아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밖에서 듣기 지금 어떤가요? 안쪽에서 제 기타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키워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 충분히 커요? 아, 그러면 제가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는 걸로. 앞에 투데이 이즈 더 데이랑 존 하이드 공연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사실 저는 두 팀 다 아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다 이 바닥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냐 첫 번째 곡하고 두 번째 곡은 아까 사실 저기 투데이 이즈 더 데이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셨던 감기 걸려가지고 막 자기 관리 막 이렇게 보컬 얘기했던 그 현욱이 형님께서 실제 레코딩을 했던 곡이고요. 그러니까 전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구여친을 보는 느낌 뭐 이런 구여친 현여친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욱이 형이랑 작업했던 노래를 오늘 몇 곡 할 건데 별거 아닌데 사실 제가 만든 곡이니까 마음대로 쳐도 되는데 왠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눈으로 또 아, 저기 신가 바로 다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별로 안 추운 날씨니까 이거 좀 벗고 갈게요. 더워가지고.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반팔 티를 입고. 너무 덥네요 여기. 아까 둘이 같이 왔거든요 같은 방향이라. 제가 막 덥다고 그러니까 계속 춥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이. 그래서 이게 역시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으슬으슬 해지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아니 이런 거에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해주시면 당황스러운데. 다음 들려드릴 곡은 민트라는 곡이고 여기 옆에 계신 추워하시는 베이스 시스가 쓴 곡이고 아직 미발매 곡이라서 그 음원에서 들어보실 수는 없는데 내년에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끝나고 아마 두런두런 음주를 이제 하면서 얘기를 아마 나누게 될 텐데 아무튼 세 팀 다 내년 24년에는 좀 좋은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민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없이 다도
감사합니다. 민트였습니다. 이게 약간 건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네요. 얘가 좀 이렇게 잘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 아 예. 사장님 요거 좀 사장님. 아 예. 제가 이 장소에서 한번 연주를 한번 했는데 그게 벌써 거의 1년 전이더라고요. 23년 1월 달에 저희가 왔었더라고요. 인사 뒤져보니까. 근데 느낌은 한 세 달 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3년이 다 지나가고 저의 30대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 제가 이제 그 한국 나이로 세는데 그 윤석열 나이를 별로 안 세가지고 왜냐면 평생 세웠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얘 윤석열을 싫어한다기보다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아 네 아마 아무튼 아, 아닙니다 이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꼭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 기카나 빨간이 내래 이 남조선 종간나 쉐끼들을 네, 빨간색 원래 좋아합니다 네. 아 그래서 아, 뭐라고요 아, 난장판이네 아무튼 그래서 그 그냥 한국 나이로 세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다 무슨 뭐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야 나는 37살이야 막 이러는데 뱉다가 아, 그냥 지랄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내년에 40살이다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은 저는 별로 없는 사람이라 뭐 그런 것 다 하는데 영이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오면서 이제 점점 추워질 거다 점점 으슬으슬 추워질 거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런가 싶긴 한데 아 그런가요? 정말 슬프네요 저는 이렇게 말이 많은 걸 봐서는 MBTI가 당연히 I는 아니겠죠? MBTI 얘기를 하시길래 제 최근에 MBTI를 한 7개월 만에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항상 MFP가 나오거든요 항상 MFP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뭐죠 그? ENTP? 아니 제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팀원들하고 어떤 친구가 요즘에 연애를 하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가지고 아 실장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해줘서 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애들이 실장님 T예요? 막 이래가지고 아닌데 나 F인데? 이랬더니 한번 검사를 다시 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어김없이 T가 나왔어요 다음에 들을 곡은 저희가 얼마 전에 EP가 나왔습니다. 6곡짜리가 들어있는데 존 하이드와 저희는 약간 좀 반대로 저희는 곡은 들을게 많은데 노래가 다 짧아요. 그래서 6곡을 하면은 저 이번에 나온 EP가 6곡이 들어있는데 14분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2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 곡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항상 지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각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분노의 빡침을 담은 노래인데 이게 의외로 학부모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내미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그럴 줄 알았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모든 사람 너무 미웠었지. 잊지 죽고 싶다 생각해서 이제 지난 일이 됐어. 뭔가 잘못된 것 투성. 생각해서 이젠 지난 일이 됐어. 그럴 줄 알았다 이어서 이제 지난 일이 됐어 라는 곡이고 이번 EP의 타이틀곡입니다. 뮤직비디오도 만들었는데 유튜브에 밴드 트리케라톱스로 검색을 하시면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으세요. 무려 거금을 들여가지고 감독과 배우를 섭외해서 만들었는데 역시 돈을 써야 됩니다. 사람은 조악하게 저희끼리 막 어떻게든 돈 아끼려고 막 조악하게 만들었는데 뭐 만족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돈을 딱 주고 결과물을 딱 받아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음 곡. 제가 순서를 착각했어요. 다음 곡은 무려 4년 전에 발표했던 정규 1집에 있는 또 타이틀곡입니다. 나비는 나비로 태어나라고 하는 굉장히 슬픈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는 나비로 태어나 들으셨고요. 저희 원래 드러머 또 코러스를 하는 밴드인데 오늘 이제 공간상 코러스를 못 하게 되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게 엄청 꾀꼬리 같은 보컬이거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매주 합주를 하는 거 장면을 이렇게 약간 일기 쓰는 것처럼 기록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서 봐보시면은 제가 왜 꾀꼬리라고 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한 번씩 꼭 찾아봐 주세요. 뭐 한마디 하실래요? 잠깐 물 좀 마실게. 형은 안 할 거잖아요. 포지하고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공연 보는 느낌보다는 뭔가 연극 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래서 지금 연극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인가요 혹시? 연극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약간. 잘생겼죠.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밴드를 하기가 나이를 먹을수록 하기가 겁나 힘들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원래는 저희 기타리스트가 가입한 지 이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2023년부로 작년에는 4인조였다가 3명이서 3인조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의 그 기억들이 이게 안 잊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제가 좋아했던 밴드들이 4인조 밴드였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사운드가 조금 비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실 좀 많이 내려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타가 딱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멤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게 그 뮤지션들의 친구 M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M사이트에 이제 구인 게시판과 구직 게시판을 열심히 뒤져가지고 구인 글도 올렸다가 뭐 구직 글에서 기타인데 밴드를 구합니다 이러면 막 연락도 해봤다가 했는데 이게 진짜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약간 밴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밴드가 약간 회사 같기도 한데 연애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하다가 뭔가 이 새끼가 계속 삔또가 상하게 해. 그래서 막 처음에 막 참아 구하기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폭발해 갖고 이제 갈라서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잡소리 너무 길었는데 코로나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년 전, 4년 전으로 그때는 이렇게 모여있지도 못했어요. 집합금지 막 이래가지고 막 5인 이상 집합금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5명이 넘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영등포 구청에서 이제 방호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이제 우리 잡아갔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밴드도 그때 하고 계속 트리케라톱스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데이 이서데이 기타 그 노래하시는 현욱이 형하고 같이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멤버들하고. 근데 앨범을 만들고 뭘 해도 활동을 못 하잖아요. 공연이 다 취소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뭐 아 이참에 그냥 밴드를 좀 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근데 뭔가 제 가사가 아까 막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부정적인 가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왠지 좀 긍정적인 가사를 좀 쓰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고 목적 의식을 좀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걷는다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걷는다 달리진 않는다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우리는 느리다 멈추진 않는다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지지 않는다 바다 보면 길은 설명한다 때로
걷는다 드렸습니다. 아, 이 곡이야말로 우리 꾀꼬리 같은 드럼 코러스가 있어야 되는 곡인데. 걷는다. 예. 네. 이게 그 싱어송라이터 유준님 있잖아요. 그분이 올해 무슨 에세이집을 쓰셨는데 걷는다 가사를 넣어주셨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은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저희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히 그때 그걸 보고 느낀 게, 아, 사람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저는 약간 삐뚤어진 놈이라 맨날 그 이후로도 이상한 가사만 쓰고 있는데. 곡도 어쩌다 보니 코로나 때 씌어진 긍정적인 곡. 코로나 때 진짜 힘들었나 봐요. 코로나 때 어떤 그때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리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때 썼던 또 긍정적인 노래고 올해 8월에 싱글로 발표했던 곡입니다. 이 노래도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것도 돈을 들이긴 했어요. 근데 좀 저렴하게 들여가지고 역시 결과물이 최근에 낸 것보다 조금 아쉬운, 그거는 이제 한번 검색해서 시청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통의 삶을 사는 게 보통인 것 같지만 보통이 아닌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 평범한 것은 평범하게만 보이지만 평범하진 않아. 힘든 것은 당연해, 어려운 게 당연해, 모르는 게 당연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통의 삶을 사는 건 결코 쉽진 않아. 있는 것은 당연해, 어려운 게 당연해, 모르는 게 당연해. 있는 것은 당연해, 어려운 게 당연해, 모르는 게 당연해. 당연한 건 당연해.
감사합니다. 당연해랑 뉴욕생지를 연달아 들으셨고 이제 마지막 곡인데 노래가 엄청 짧아서 다들 저희가 무려 지금 7곡인가 8곡을 했을 거예요. 한번 세워보시면 지금 몇 분 지났습니까? 근데 안 하기로 했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이 두 곡이 연달아 연결을 하고 원래 다음에 한 곡을 연주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곡은 리얼 드럼으로 막 심벌도 깨부시면서 하는 노래여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 드럼 친구가 잘 이걸 소화해줄지 몰라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멤버들한테 그냥 그 마지막 곡은 빼고 할게요 라고 했는데 왠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 역시 긍정적인 게 좋은 거군요. 부정적인 것보다. 그러면은 이건 잠깐 약간 제가 그 HP가 지금 많이 깎여있는 상태라서 살짝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멘트 시키면 또 안 하실 거고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 하실 거고 형 좀 더 떠주실래요? 아 그래요? 잠깐만 아 근데 진짜 해야 되나? 아니 이게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하는 대신에 약간 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좀 호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니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어차피 이거 끝나고 술 마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쏟아도 알코올이 채워줄 거니까 조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인스타그램 찾아보시면은 그 제가 쓴 게시물 내용이 엄마가 인스타 안에서 다행이야 라는 제목의 글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어떤 곡인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이걸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텐션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될지 지금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럼 일단 기타를 내려놔야 돼. 이거 무선 마이크죠? 아 역시 21세기 신랑 공연장. 이게 그러면은 어차피 끝나고 또 얘기했지만 이 공간을 좀 잘 활용해서 멋진 밴드들과 멋진 라이브 클립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저희는 밴드 트리케라톱스였고 만나서 반갑고요. 끝나고 다들 맥주랑 소주를 즐겁게 한번 마셔볼 텐데 미리 밑밥을 좀 깔자면은 제가 불행하게도 좀 일찍 가야 돼요. 오늘 제가 작정하고 소주를 6병을 들고 왔거든요. 집에 불러댕기는 소주를. 근데 정작 저는 못 마시고 좀 이따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따님의 생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빠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필 또 이때 태어나갖고 존나 나쁜 아빠 지술 마시려고. 그러면은 마지막 곡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에 관련된 곡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갔죠. 제가 이제 곧 40대니까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 보면은 이 새끼들이 아직도 20대처럼 막 싸울 때가 있어요. 막 화난다고 막 친구를 때리지 못하니까 화나서 막 지승에 못 이겨서 막 벽을 때리고 이렇게 막 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우리 제발 곱게 좀 술 좀 먹자라고 간절히 생각하면서 만든 거나라는 곡입니다. 이번 EP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저는 이제 그만 주저주저 떠들고 빨리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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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신다 싸움나며 화나거나 빡치거나 적이거나 친구거나 술 마시다 싸움나며 화나거나 빡치거나 빡치거나 술 마시다 화해하며 웃기거나 막치거나 안 걸어
저기거나 친구거나 입맛이다 쌈으로 화나거나 빡치거나 빡치거나 입맛이다 화해하며 웃기거나 멋지거나 I'm g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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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me again I'm g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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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me again I'm g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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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me again I'm g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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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me again 감사합니다. 배트 드림카라 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뭐라고요? 제가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아, 곡은 많은데 지금 진짜 딸피임 딸피. 구급차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 발로 걸어갈 겁니다. 어떡하지? 뭐하지? 아, 그거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뭐 없어요? 고해성사? 잠깐만, 그거 잠깐만. 너무 극단적인 곡이라서. 그거 말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또 없어요? 뭐 없나? 없어요. 아, 진짜. 이거 나 지금 아까 나 지금 그 존 하이다 화장실. 할 때 화장실 잠깐 올라갔다 왔거든요. 혹시 다 짜신 거 아니죠? 저희 우리 멤버들하고.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실 테니까 객석에서 힘찬 떼창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해성사라는 곡이고요. 약간만 설명하자면 HP를 좀 회복해야 되니까 2019년에 발표했던 곡이고 이 곡도 역시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이 공간의 주인장님이 리기타를 아주 맛깔나게 쳐놓은 곡인데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다가 이제 은행에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집을 살라고 이제 부동산 대란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운 좋게 이제 막차를 타서 어쨌든 집을 샀는데 성공은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은행에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대출 받아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사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보통 은행에 가면은 그냥 뭐 예금 뭐 맡기러 가거나 뭐 돈 빼러 가거나 뭐 통장 재발급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은 그때는 엄청 친절하거든요 거기 앞에 앉아 계신 누님들이 대출 창고로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이런 태도로 나오거든요 진짜 농담 안 하고 그때 뭔가 저는 종교는 없는 사람이지만 천주교에서 고해소에 들어가서 나의 죄를 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작곡을 한 건데 그래서 굉장히 슬픈 곡입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가짜는 노래겠지만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이거를 가끔 듣거든요, 저도. 가끔 듣는 노래인데 울컥할 때가 있어요. 이씨, 언제 갚지? 이러면서. 아무튼 고해성사를 할 테니까 빨리 하고 내려가서 술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으니까 랄랄랄라
진짜 안녕.